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를 할때 마지막 용도 단계에서 이사 비용을 줘야 하는데, 과연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 비용을 낙찰자가 꼭 줘야 되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일단 관련법에는 이사 비용이라는 말이 없고, 또 낙찰자가 반드시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단지 법대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비용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낙찰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명도로 할때 이사 비용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맡기는 것보다 주인이나 세입자와 이사 비용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도 없는데 왜 이사 비용을 줄까요? 그 이유는 법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보다 이사 비용을 주면서 명도를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이사 비용으로 명도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합의를 하거나 법대로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빨리 명도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이사 비용으로 해결하면 감정에 쌓일 일이 없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하면서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간혹 처음부터 법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만일 처음부터 법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낙찰자를 골탕 먹이려고 중간에 도주해버리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도주를 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하여 법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명도가 점점 복잡하게 꼬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매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명도의 공식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도 시작은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하여 법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중간에 협상을 병행하며 이사 비용을 주고 명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상대방과 감정도 안 쌓이고 경매가 즐겁게 되어 마음 편하게 경매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사 비용을 줄때 과연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당연히 상대방인 채무자나 세입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낙찰자인 우리들은 적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입장이 팽팽하여 서로가 만족하는 이사 비용을 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서로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이사 비용 결정 방법으로 채무자나 세입자가 사용하는 건물이나 아파트의 면적,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이사 비용을 정하면 상대방과 크게 대립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사 비용을 정할 때 강제집행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물건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평당 곱하기 10만 원 정도로 정하면 거의 맞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의 경우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보통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평당 곱하기 10만 원인 300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만일 이 금액보다 더 달라고 버티면 바로 협상을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실제로 30평 아파트의 경우 법으로 할때 대략 2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연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법으로 할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은 평당 10만 원 정도로 이사 비용을 정하는 이유는, 혹시 중간에 상대방이 도주를 하면 관리비 체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30평 아파트에 주인이 사는 경우 입찰 가격을 쓸때 300만 원을 이사 비용으로 정했더라도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15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하여 이사 비용을 주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5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느는 셈이 되니 수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형별로 이사 비용을 주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10만 원 정도를 이사 비용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임차인이 사는 경우는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느냐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는 이사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자인 우리들이 전주인 대신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물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럴 때는 이사 비용을 전혀 줄 필요가 없죠. 단, 약간의 위로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정도를 이사비용으로 책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배당금이 전혀 없으므로 채무자나 소유자처럼 이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는 경우는 보증금 중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비율로 이사비용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의 경우 좀 전에 세입자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는 평당 10만원, 약 300만원 정도를 이사비용으로 책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는 경우에 보증금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배당받지 못하면 300만원의 3분의 1 금액, 100만원 정도를 이사비용으로 정하고 2분의 1을 배당받지 못하면 150만원 정도로 하고 그리고 3분의 2를 배당받지 못하면 200만원 정도로 이사비용을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자하고 얘기할 때 나름대로 상당한 명분이 있고 세입자도 대체로 인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 등이 점유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물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때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하여 이사비용을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경매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사비용을 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